신입사부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48억 2천만 달러로 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 진행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상위 카테고리 탑5의 국내 브랜드가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아직도 화장품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하반기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갈아치우는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화장품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 위원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화장품 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이번에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들 잘 팔린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좀 사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이제 뭐 대형 화장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대형주요? 예,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뭐 엄청난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 사실 뭐 리들샷으로 지금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VT 같은 거를 지금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가는 것이 더 가서 거기서 뭐 한미반도체도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단계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높아 보였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산 중턱이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그 VT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런 그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위주로 그리고 아이메이크업이랑 립메이크업 포인트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면세점이 아닌 그다음에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 일본향 이런 쪽들의 브랜드가 부각이 되면서 그 뒤쪽을 밀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우리나라 OEM, ODM 3, 4위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쵸.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보다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예, 화끈했죠. 예. 그러니까 1, 2위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오히려 굉장히 지지부진했고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인 실리콘2. 예, 그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물류도 담당해주고 거기 안에 K푸드와 K팝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부각이 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특히 약국에서 일반의 약품, 선스프레이더나 선크림 이런 것들을 파는 잉그루드랩 이런 업체들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 네. 이게 계속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에스티로더가 우리 그 면세점에서 지금도 아마 1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제일 많이 팔린 1위 품목이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1위 품목이라는 거는 면세점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면세로. 근데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지금 19년도 122달러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101달러니까 100달러 붕괴 직전이에요. 에스티로더가. 에스티로더가 2020년 1월 달만 해도 361달러였는데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지금 면세점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차소경 매직 했잖아요. LG 생활건강에. 그분은 이제 휴젤로 가버리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서경배 회장님도 뒷편으로 약간 물러나셨고 이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적 부진 대형주의 부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아까 전에 전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얘기는 했죠. 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46억 3천만 달러로 이 4천만 달러의 기록을 갱신해서 반기 기준 최대치 기록을 세웠는데 이걸 지역별로 또 들어가 보면은 다 그 지역별에서도 최고예요. 국가별에서도.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한국 화장품 일본 수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329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21.7% 증가한 수치고요. 그래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한 액수 중에 사상 최고의 액수로 수출액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준은 중국이 6억 1200만 달러로 아직도 1위고요. 네. 미국이 3억 7800만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지난해 1, 2, 3, 4분기 통틀어서 8억 600만 달러.
연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아, 이게 수출액이 아까 수출액 그거는 분기당이에요. 그렇죠. 분기당으로 지금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부 합쳤을 때 8억 6백만 달러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이니까 네. 아마 올해 1, 2, 3, 4분기 하면은 지난해 8억 6백만 달러 연간 기준 최고치도 작년도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향으로 트는 이 모습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이 지금 클리오가 갔던 그 길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조금 덩치가 커서 느리지만 그쵸. 결국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립섭 위원님은 계속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대형주들에서도 수출을 다변화, 중국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쪽으로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를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럼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좀 볼까요? 대형주도 보고 중소형주도 주가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긴 시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반등의 고개를 틀고 있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브랜드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알X를 필두로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관련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탑5의 이름을 올린 기업들 가운데 코스알X가 이름을 올리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일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금 5거래일 동안 봤을 때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강세를 보이면서 17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전일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1%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25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전일 3%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또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리콘투인데요. 4만 4천 원 다시금 재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북미 시장의 박차 확장을 위해서 좀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온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에서 사들인 화장품 국가를 봤더니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칠 정도로 북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인데요. 특히나 이제는 기초 화장품을 넘어서 색조 화장품 브랜드까지 판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의 움직임 봤는데 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너무 좋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원님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화장품이 중소형주도 좋지만 대형주를 더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입장 전환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대형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기업적인 이 주식시장에서의 특징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큰 만큼 조직도 굉장히 방대할 그쵸,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전환하는데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노하우라든가 시장을 보는 눈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네네. 더 앞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화를 한다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주가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그럼 경우에는. 그럼 어떤 변화를 보고 반응을 한 걸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VT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완전 다른 회사였죠.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하고 화장품 회사로 변신하긴 했지만 어쨌든 2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한 가장 큰 이유는 리들샷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리들샷이 주로 팔리는 곳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였어요.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를 면세점에서 팔던 그 라인하고는 전혀 다른 라인이죠. 그쵸. 그리고 중소형 그 어떤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 그리고 립이라던가 아이 메이크업에 그 중점을 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이제 설화수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설화수가 하이라인이고, 그 다음에 뭐 헤라, 라네즈, 그 다음에 마몽드 에뛰드 있는데, 지금 마몽드 에뛰드 같은 어설픈 가격은 지금 중국에서 다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어요. 중국에서 그 라인 가격대를 지금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히트를 친 게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립글로이 밤, 립 슬리핑 마스크거든요. 다 립이에요. 이게 지금 다 공통점이 있는 게 VT의 리들샷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플랫폼에서 특이점이 있는 거고요. 아이패밀리 SC는 전부 립 제품이 전부 올리브영에서 다 1위를 찍으면서 떴어요. 롬앤 제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이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아예 일본 현지로 갔고요. 일본 현지에 예를 들어서 버라이어티 스토어라고 불리는 로프트. 이거 약간 올리브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로프트로 간 거는 지금 이 저기를 VT의 어떤 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의 립글로이 밤 립슬리핑 마스크 이게 뜬 거는 롬앤의 그런 그렇죠. 립 제품이 뜬 거. 이거랑 약간 유사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코스 RX 나왔는데 네. 이것도 인수를 했거든요. 코스 RX 달팽이 점액 엑센스. 그리고 아까 말한 라네즈의 그 두 개 제품. 전부 다 각 분야의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프트의 전국 매장이 일본 전역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시부야부터 교토 텐진까지. 여기에서 아모 파시패스, 우리나라를 따지면 아모레퍼시픽 축제 해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뜨겁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전에 일본 수출액 증가에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하는 모습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했던 행보와는 다른 면세점에서 뭐 여행객들을 관광객들에게 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현지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전략 그리고 색조나 립 제품도 더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줬다. 아모레퍼시픽 계속 가고 있고요. 어제도 너무 좋았죠. 자, 그렇다면은 가규장 파트너님은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세요? 저도 이제 빅3 안에 드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역시 대형주 봐야 되나요? 네, 애경산업 가지고 왔고요. 애경산업도 요즘 히트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빅3 기업 중에서 애경산업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네. 현지화 전략에 맞게 마케팅을 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LG 생활 건강이 주가상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행보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중국 쪽에 역시 매출 쪽에 있어서 좀 적자가 계속 지속적인 부분들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LG 생활 건강 쪽에서도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도, 13년도 이제 걸쳐서 그 지분 인수했었던 법인들이 일본은 이제 방문 판매보다 통신 판매가 좀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네. 통신 판매하던 업체들을 이제 위주로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온라인화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좀 못 쫓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근데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제대로 이제 팠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 루나라는 브랜드가 전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었고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정말 상반기 매출액이 지금 한 4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정말 가시적으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변화에 빠르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화장품 브랜드사 내지는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주가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히트 상품들이 꽤 있어요. LG 2NS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이제 화장품이고 그 외 이제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중국향 이제 매출이 났었던 이제 화장품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애경산업이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났을 때는 화장품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그런 이제 호황을 뒤따를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지금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애경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7월달부터 지금 대량 거래량 붙어준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매력도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화장품주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히트 상품이 나오고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 7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 같은 대형주들에서도 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고 이게 주가에 반응이 되고 있고 수급도 붙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모건스탠리가 아모레퍼시픽 매수하는 비중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